결국 이 사건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인물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백 전 비서관은 이후 여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 그리고 여권 내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백 전 비서관에게 의혹의 눈길이 쏠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검찰은 조만간 백 전 비서관을 불러서 조사할 계획이고 백 전 비서관은 수사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조만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3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상대로 한 경찰 수사의 시발점이 됐던 범죄 첩보를 언제 어떻게 입수하게 됐는지 경위부터 파악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은 최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문건 전달 과정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검찰은 선출직 공무원인 김 전 시장의 경우 민정수석실의 비위 수집 대상이 아닌 만큼 직무 범위를 벗어난 배경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재직 중인 백 전 비서관은 입장문을 통해 당시 첩보를 반부패 비서관실로 넘겼다면 단순 이첩한 것 이상이 아니라는 뜻이라며 되려 검찰이 조국 전 민정수석 사건이 불거진 이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수사하는 이유에 대해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안의 성격, 관련자 소재지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을 뿐이라며 사건 관련자들의 소환 불응을 수사 지연 사유로 꼽았습니다. 검찰은 빠른 시일 내에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수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